창원 성산구 다재다능 재기발랄 공무원들이 떴다. 알록달록 새콤달콤한 이 청춘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창원시 성산구 직원들. 내년 창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성산군에 찾아볼 만한 곳곳을 홍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직원 체육대회 응원으로 다져진 절도있는 댄스 동작과 함께 성산구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관광 대표 선수들을 확인해보자. 춤추고 넘어지고 연기까지 성산구청 청춘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분들 때문에도 성산구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예? 여러분 쑥 먹지 마세요. 물놀이에 양보하세요. 물놀이의 계절 여름, 남해는 클래스가 다른 물놀이장이 있다. 남해군 상주 은모래 비치 야영장 인근 남해 약숙 케어 체험장에서는 황토물에 남해 약숙을 첨가한 물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 귀한 거를! 몸에 좋은 황토와 몸에 좋은 약숙이 만났으니 몸에 안 좋으면 이상한 일! 그래도요, 벌컥벌컥 들이키면 안 돼요. 물놀이에 양보하셔요. 남해 약숙 케어 체험은 매주 주말마다 이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쑥! 게이트볼장이 아찔해진다. 농번기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 무릇 어르신들에게 게이트볼장이란 치열하고도 냉정한 승부의 세계. 그 뜨거운 열기도 농번기는 쉬어간다. 아, 덥잖아요. 지난주 합천군 대학면 백산 게이트볼장은 행복 실은 샛별 공연단의 공연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농번기 모처럼 여유를 맞은 농촌 마을을 위해 행복 실은 샛별 공연단이 재능 기부에 나선 것. 하모니카, 색소폰, 미녀춤, 댄스 스포츠, 연극, 살풀이, 알차기도 준비했네요. 마지막으로 백암마을 주민 15명이 평소 노래교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흥겨운 마을 잔치로 무대는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행복한 재능 기부 아주 아주 칭찬해. 관봉초등학교에는 사계절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연다. 진주시 정촌면 관봉초등학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학교 안에 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 이름 민들레 학교. 관봉초등학교의 교화인 민들레를 붙였습니다. 지난 34년 개교한 관봉초등학교는 아이들 84세, 선생님 15시 옹기종기 모인 단란하고 오붓한 학교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이 선정한 행복학교이기도 하죠. 지난달에도 나흘간 민들레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이니까 여름 민들레 학교. 수업 내용은 나무로 새둥지 만들기, 양말로 인형 만들기, 흙으로 그릇 만들기. 마지막 날에는 시원한 물놀이. 자연 가까이에서 계절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바람결이 선선해지면 가을 민들레 학교가 문을 열 겁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설렐 것 같네요. 제5호 태풍 노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주말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 경남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 강한 바람과 물길을 이르면서 특히 바닷가에 계신 분들 날씨 정보 계속 확인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노루야 노루야 물난리 없이 사뿐히 지나가주렴.
이상 8월 3일 목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